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를 가지고 여행을 다녀본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아이폰만 가지고 여행한 건 아니라서 모든 영상 사진을 아이폰으로만 찍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조금 아쉽거나 카메라가 없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보통 카메라 대신 아이폰으로 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했던 아이폰 어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는 14 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가 좀 더 부각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가 커진 모델이라서 아이폰 13 프로가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세 가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폰 13 시리즈 중에 아니면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더라도 카메라가 3개 달린 모델 아니면 그 이상이 달린 모델을 구입할 것 같아요. 아이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웠고 뭐 물론 카메라로 찍은 영상 사진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행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사진 영상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폰만 가지고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조금 더 잘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이폰만 가지고 여행을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은 아이폰 13 프로인데 저는 이 아이폰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요. 설정에 가셔서 카메라를 찾으신 다음에 거기서 영상 화질을 4K 60프레임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좀 더 스무스한 영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설정에 들어가시면 격자를 켤 수가 있습니다. 이 격자를 사용해서 각 점마다의 피사체나 이런 물건들을 배치해서 촬영하게 되면 조금 더 잘 나온 사진이 찍히는 것 같아요. 잘 나온 사진이 조금 더 잘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촬영할 수 있고 특히 빛이 밝고 어두움이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만 달려있는 애플 프로 로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우를 사용하게 되면 사진 용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데 대신에 그 사진을 보정할 때 밝고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찍으실 분 같은 경우는 라이브 포토라든지 그냥 촬영을 사용하시면 편안하게 촬영할 수가 있어서 특히 연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진은 결국 찰나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사를 하다 보면 그 자연스러운 순간이 포착되고 그 부분을 보정해서 올리면 정말 괜찮은 사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곱하기 1 써진 이 가장 일반적인 표준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벌 같은 영상을 얻고 싶다면 0.5를 사용하고 그리고 인물만 부각해서 찍고 싶다 그러면 저는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만 가지고 다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사진 영상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음에 한번 실제로 그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남도 쪽을 여행하면서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도 일부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이 대부분이었고 어두운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이폰과 카메라를 같이 병행하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폰에서 주는 느낌이 아이폰에서 바로 보정돼서 나오는 그 느낌과 카메라를 그냥 봤을 때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조금 느낌 차이가 있는데 좀 느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만족스럽게 잘 사용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아이폰으로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놀이공원 같은 곳을 갈 때 카메라 가져가기 조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 주로 저는 아이폰만 가지고 가서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아직 업로드하진 않았지만 경주월드 갔을 때 저는 아이폰만 가져갔거든요. 그날 찍은 영상들 이런 거를 조금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